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역시 이제 이렇게 늘 이분은 이름 석자로 묵직한 분입니다. 예. 무소속을 시사하셨어요.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이제 또 김태호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도 하셨었죠. 네. 예. 김태호 고향 못 떠난다. 그리고 이제 또 김무성 전 대표가 또 지금 광주 뭐 얘기까지 나오고 이 되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김무성 대표의 전 대표의 광주 차출은 저도 좀 보면서 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주랑 뭐 인연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남방지. 그렇지. 왜냐면 아버지가 전남방직. 네, 전남방직. 이 호남에서 제일 큰 기업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남방직에 이제 광주 있었으니까. 거기랑 저기 제 집안인가? 아, 전남방직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본인이 2016년인가 뭐 네. 2017년인가 한번 그 네. 가가지고 저 광주 광주 아들입니다. 전남방직 예전에는 전남방직 회장이 예전에 방직 회사가 제일 컸죠. 왜냐하면 삼성이 뭐 제일 모직인데 네. 그렇죠. 네? 삼성이 제일 모직으로 시작한 건데 네, 이거 그 호남 제일 큰 아까 제가 먼저 좀 네, 네. 그러니까 전남방직이니까 호남 영이 있는 건 맞는데 난 이걸 보면서 총선이 장난이냐? 그러니까 공천이 장난이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뒷방 늙은이한테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가서 그러니까 가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롱거리 되라는 거로 느껴져요 저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예. 어쨌든 맞아 여당 대표를 예. 했었고 드릴게요. 대선 후보 20개월 동안 일을 했던 사내 거물 중에 거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계 제일 큰 어른이나 마찬가지 선수로 보면 예. 중량감으로 보면 보수 좀 떠나서. 근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 김무성 전 대표가 어쨌든 아니 그렇잖아요 선수나 뭐나 변호사님 아니 집중 좀 하세요.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지, 어쨌든 이거 호남 가가지고 어차피 지금 총선 불출마하고 대선도 이제 못 나가는 이 상황에서 아 이거 진짜 난 보면 짜증 나더라고. 아 그 좋은 사람이에요 김무성 전 대표. 근데 어쨌든 호남 가가지고 김무성입니다.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몇 표 나오겠어 지금? 30%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표. 가서 심지어 그런 말까지 고난 받고 욕 먹는 것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뭐 가서 계란 맞으라는 거 뭐 이게 완전히 계란 맞으라는 거예요 가서. 이게 나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에 도움이 되면 모를까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미래가 있는 정치인, 예를 들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출마하는 거. 그렇죠. 이 미래가 있는 정치인,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 출마하는 거.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 가서 비벼보는 거랑. 다 압니다. 김무성 전 대표 이제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거. 그렇죠. 미래가 없는 정치인이 가서 비비는 거랑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언이 이런 경우가 어떤 때 나오냐면 공천관리위원회가 9명이잖아요. 예. 그 안에 뭐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가서 그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상 물정 아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 그냥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가능성이 드문 게 그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뭐 이석엽 변호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시 알만한 조희진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조직 생활 하신 분인데 바보도 아닌 이상 그 김무성이라는 그 자유한국당 내 거의 최대 계파의 수장 하나를 네. 희화화시키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기들 정치적으로 꿈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알고 했다고 봤을 때는 그 안에 현역 의원 셋 들어 있어요. 네. 아, 현역은 둘 들어 있죠. 김세현, 박완수. 그렇죠. 김세현 의원이 미쳤습니까? 그 성격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박완수 사무총장이 기자들한테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누구 의견이었을까는 거의 자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이걸 했다는 거는 자. 그래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그러면 광주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당에 적극적 지원해 주겠습니까? 거기 명분으로 된 것도 뭐냐면은 그렇게 가 두들겨 맞아서 한풀이 해라 이런 거거든요.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와 이게 상식선에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박완수 총장이 실제로 검토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무총장이 선대본부장이에요. 사무총장이 보통 선대본부장 선거 전체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 말이에요. 선대위원장 위에서 이제 고공전을 한다면 네. 선대본부장 발 전원이란 말이에요. 아 이거는 근데 되게 이제 어쨌든 핵심 인사의 증언 예. 이야기인 거잖아요. 왜 이런 예. 얘기가 나왔을까를 보면 김무성 그 의원이 험지 출마론을 처음 얘기하신 분이에요. 뭐 대선 후보급 뭐 이런 사람들 수도권이나 험지 나가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유한국당이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그러니까 너도 험지 중에 너 한번 나가봐라 가라. 이런 거의 골탕 먹이기. 그러니까 험지 출마 오케이. 그럼 김무성 대표한테 불출마 접고 서울에 험지 그래, 험지 예를 들면은 어디 관악을 예. 관악을 왜냐면 지금 왜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지난번에 관악을 나와서 떨어졌던 위원장이 부산 내려갔거든요. 부산 친구. 관악갑 거기는. 거기 관악갑 그렇죠. 관악갑이구나. 원영석에 내려간 원영석. 제가. 관악갑 험지예요. 관악갑 지금 원래 하던 위원장이 부산 친구 내려가지고 김영춘 잡겠다고 부산에 돌아다니니까. 예?
근데 나는 왜 김영준 잡으러 간다고 고난을 하러 떠난 것처럼 출사표 던졌던데 나는 왜 좋은 데 찾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네. 관악가 비어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해보쇼. 그건 오케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수도권이니까.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하다 보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본인이 관악가 앞에서 딱 뛰어주면 옆에 관악을부터 시작해서 그 벨트가 이준석 위원장과 벨트가 형성돼서 네네. 붐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광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가 그냥 장난으로 사람 골탕 먹이기 용으로만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험지 출마론을 처음 얘기했던 김무성 대표한테 그 험지 출마론 그럼 너 먼저 해봐.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이러면서 우리 험지 안 가겠다는 얘기로 들려. 그거죠.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지금 용산 양천 여론조사 돌렸잖아요. 용산 강남, 양천. 송파. 예, 네, 뭐 최근에 강남, 이제 용산. 송파. 아, 강남 을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아하. 용산 양천 돈이 아까워 여론조사 돌리는 이런데 여론조사 돌렸단 말이에요. 네.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그다음에 김태호 그다음에 황교안의 종로 황교안 대표의 종로 회피 용산 어디야 당선될 만한 험지를 찾아보라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는 김무성 맞아. 대표를 이 건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험지 출마에서 험지 출마라는 프레임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의도적 도발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제기한 너도 안 가니까 우리도 안 갈래. 우리도 안 간다. 지금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이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그 지금 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종로에 과연 말하자면 제일 빅매치잖아요. 뭐 이낙연 전 총리와 네. 황교안 대표의 빅매치 성사될까요?라고 제가 질문드렸을 때 네 분 다 노를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죠? 가능성 없다고 본다. 네 분 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그건 지금 기정사실화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종로에 정치 신인 내보내겠다. 그 옛날에 문재인 선수죠 그거지. 저기 문재인. 그런데 이 종로라는 곳이 이게 얼마나 약간 하냐면 주거 지역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전통적 이제 뭐 주거 지역이긴 하지만은 젊은 세대가 거기서 연고가 있기가 진짜 힘들어요. 종로에 있는 학교를 나왔던지를 쉽지 않거든요. 인구 자체가 적고 그리고 너무 비싸. 그리고 평창동 뭐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 인구가 젊은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 정치 신인을 참신한 사람 꼽겠다 그랬는데 네모난 사람도 없어요. 신인이 종로에 연고인 사람 어디 있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이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냥 몰려 나갈 수 있다. 그냥 몰려 나갈 수 있다. 대안이 없다면서 몰려 나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속된 말로 신인 내보내려면 2012년 이준석 정도였으면 돼요. 이때 핫한 인물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핫한 인물을 딱 꽂으면 내기가 되거든요. 얘기가 돼요. 저 없어 지금. 누가 있어? 영입하겠지 뭐 이제. 어떤 바보가 이낙연이랑 붙을 사람 공모합니다에 가가지고 아니 그 다음에 너 저기 어디 뭐 다른 거 시켜줄게 제가 봤을 때는 정치권이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어미 어디 있어 현찰이죠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 처음에 올 때는 안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안 돼도 뭐 해주겠지 나도 이제 이상한 거 받아보니까 아는 거지 현찰 받아보니까 아는 거지 받기 전에 모르잖아 부도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치인인데 현찰 받으세요 안 됩니다 어쨌든 종로에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수통합정당에서 종로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예. 다음에 있을 대선 후보 경선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할 거다. 그래서 그게 황교안일 수도 있고 30대에서 종로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럼 종로 통합정당으로 전혀 의미 없는 거야. 왜냐하면 특목고라가 기수학교라고 종로에 그러니까, 아무 연고도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 종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명년동 이거 합치잖아요. 보수통합 만약에 제가 유승민 대표는 종로 갑니다. 황교안 안 가요? 내가 갈게. 떨어져도 좋아요 이건. 어차피 종로라는 데는 네임밸류죠. 인구 구성상 크게 지지 않아. 저도 아슬아슬이야. 이기면 초대박. 그렇죠. 완전 초대박이야. 적장을 그냥 쓰러뜨린 건데요. 거의 뭐 일기토죠 이거. 네, 저도 잃을 게 없어요. 제가 유승민 대표라면 저는 근데 유승민 대표는 안 나갈 거예요. 근데 유승민 대표는 대구로 가신다니까요. 대구를 1cm도 못 가시는 분이에요. 대구라는 험지로 지금 가시잖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잠깐 한번 맞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라서 그럴 거예요. 맞아 듣고 제가 김병준 위원장 종로 준비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 네? 그거 잘 쓴 거예요. 뭐 굉장한 그러니까 저 김병준 위원장 쪽에 그 대책을 짜는 분을 제가 아주 잘 아는데. 그분이라면 그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에 뭐 인연 있다. 그러니까 종로에 나와서 김병준 위원장도 이낙연 정말 붙어서 이기면 그냥 대선 후보야 그냥 이쪽 보통합당에서 이 의미 있게 저도 절대 무시 못하는 손해보는 장사가 몸집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통합정당에서 중장기면 정치인 중에서 종로 나왔다. 예를 들어서 정말 예민 남경필 지사 나 정치할래.
종로 한번 가볼게. 이것도 나쁜 카드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되니까. 왜냐면 지금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쭈뼛쭈뼛 갈까 말까 용산 이러고 있을 때 누가 가는 거잖아요. 아 됐어 내가 갈게. 당신 정치 안 해봤지? 나 선거 많이 뛰어봤거든. 그러니까. 한번 가볼게. 이거니까. 자, 황교안 대표 네. 성격이나. 이거 듣고 제가 바로 유승현 위원장 아까 얘기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신인을 한 명 골라서 들여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 왜냐 다른 사람 본인이 가기에도 무섭고 다른 그렇죠. 사람이 등치 가서 몸집 불리는 것도 보기가 싫어. 본인은. 그래서 정치 신인 보내서 이낙연 대표 이낙연 전 총리가 거기서 이겨도 정치적 의미를 그닥 이렇게 많이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신인 내보내서 떨어뜨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눈치를 약간 보시면요. 여기서 보면 유승민 대표가 대구를 한 발짝도 안 떠나려고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치적으로 좀 그 빠른 분들은 벌써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미리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뭐 그런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황교안 대표도 아주 굉장히 정치적인 고도의 판단을 한번 해야 될 때가 있을 거라 봐요. 그게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자 새로운 보수당과 지금 그 자유한국당 간의 통합 협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네. 이제 긴장감이 고조돼서 마지막에 황교안과 유승민 단판이 있다고 했을 때 서로 상대 쪽에서 팀으로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뭐냐면은 땅. 내가 먼저 험지 출마 선언하면서 상대방 멱살 잡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그렇죠. 지금 서로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못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협상이 어차피 단판 협상이라고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협상하고 나와가지고 저는 어쨌든 이 통합신당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지역구로 출마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 타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로 멱살 잡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어깨 동무는 했는데 네. 가면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게 그러니까 게임 이론이라 가지고 내가 안 하고 쟤도 안 하면은 나름 괜찮은데 네. 내가 안 하고 쟤가 내 멱살 잡고 들어가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게 지금 게임 이론이 굉장히 그 살벌한 판이 하나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 같은 분들도 지금 보면은 뭣도 모르고 저희가 지금 막 창경 출마하겠다 이러고 있지만은 서로 멱살 잡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내 생각에 보수의 대권 주자들이 서로 멱살 잡고 험지 출마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나가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어 유승민은 서울로 예를 들어 서울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서울 어디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 서울에서 어려운 지역들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종로 남부벨트 금강구 아니면은 노도강 네 아니면 은평 뭐 이런 곳들에 진짜 누가 뛰어들게 되면 한 명이 뛰어들면은 줄줄이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거야 이거는 보면은 내 생각에는 그 판에서 거기서 갑자기 뭐 부산 출마하겠어 이러면 이상한 사람 지금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누가 그러면 첫 테이프를 그런데 그거에 내가 보기에는 너무 선의로 하는 것 같아 아니 그거에 그럴 가능성이 별로 그거에 없다고 가장 큰 그 분수령이 뭐냐면은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네. 통합신당이 그렇죠. 만약 된다면은 주도권 싸움에 있어가지고 먼저 멱살 남의 멱살 잡는 게 중요해. 내가 잡히는 것보다. 야, 지금 네. 누군가 거물 하나가 보수정당에서 나 종로 나갈게 선언하면 예를 들면 김병준 위원장이 네. 내일 기자회견에서 종로 출마를 선택하겠습니다. 공천은 공관위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거긴 대선 주자 표에 없잖아. 거긴 아무 의미 없어. 예를 들면 그러면 황교안 대표 청년 못 꽂아요. 그렇게 되면. 아니, 못 꽂죠. 네. 그러니까 그 누가 이제 지금 누가 일단 깃발 꽂아버리면 뭐 거기서 네. 어떻게 정신이 그렇게 가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난 황교안 대표가 자기가 이 보수 소위 보수 정치에서 본인의 역할을 뭘로 지금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담자리지 뭐. 사실 아, 그리고 우리는 한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더 윤석열을 더 이상하게 아니 저는 근데 했는데. 종로의 네. 윤석 아 죄송합니다. 네. 나는 거기는 이제 틀렸고 황교안이 있잖아. 들어봐요. 날짜 이제 차태시안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황교안이 종로에서 한번 빼고 네. 지금 얘기처럼 윤석열한테 한번 밀리고 네. 내가 보기에 이번에 만약에 까딱 잘못해서 막 얘기처럼 정말 될 만한 데 골라 간다. 저는 정치 미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원내에 한번 아까,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사실은 그 대선은 그 과거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네. 선택이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고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를 볼까? 실은 어찌 보면 야구에서 보면 가비지닝 책임졌던 총리. 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지만 그렇다면 보수가 이 탄핵의 강을 넘어서 말 그대로 새롭게 한번 뭐 좀 다시 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면 자기가 주어졌던 역할을 깨끗하게 받아 안아야 돼요. 가비지닝 난 처리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는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도전을 시켜서 선거에서 결과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보수 정당들이라고 하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느냐. 근데 가비지 이닝 책임졌던 투수가 갑자기 자기가 선발 투수인 것처럼 막 온갖 그 힘 조절하면서 사실은 게임 운영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이 힘 조절 같지도 않은 힘 조절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 게임이 어떻게 될지 난 정말 당신이 비례로 예. 비례로 선택하더니만은 시야가 넓어지고 있어요. 자, 아, 네. 1800에 2120번. 아, 그러니까. 비례는 신장식. 자, 오늘도 이렇게 정말 등록해야 되나? 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예. 사실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더 있었습니다. 임종석 전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금 호남 쪽 이 공동선대위원장 뭐 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고 또 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죠. 예, 지금 한성교 네. 의원이 그걸로 가신 이야기도 사실 한번 짚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쪽 이야기도 한번 쭉 팔로우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특히 우리 네 분 그리고 이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 관리에 정말 유의하시길 다시 한번 예. 오늘 판때기 안 들고 왔겠고요. 예. 한 주는 쉬고 네. 이래는 신장식. 우리 3월 말까지죠. 네 분도 예. 예.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다음 주에도 예. 우리 건강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등록이 2월 17일. 아까 등록해.